워스쿠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워스쿠, I'm 24/7 칠링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제가 며칠 유튜브 영상을 안 찍고 현생을 살다 왔어요. 복잡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일하고 오느라 영상을 못 찍고,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영상 업로드를 결국은 못하게 됐죠. 여러분 죄송합니다. 근데 참 이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는 한 3-4일 정도만 자리를 비워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. 제 유튜브 채널 뭐 댓글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 DM도 그렇고, 우리 몽골 구독자분들이 지금 몽골 힙합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라고 영상들을 저한테 많이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, 제가 지난번에 락킷베이 리액션 비디오를 했지 않습니까? 거의 뭐 댓글에 그런 걸 봤었죠? 기억이 나는데, 이게 플라를 겨냥한 디스곡이냐라는 식의 누가 댓글이 있었는데, 제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. 뭐 제가 몽골어 가사 해석을 아무리 봐도 이게 뭐 딥한 무슨 속뜻을 잘 모르니까. 그런 거 있잖아요, 왜 디스곡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누구라고 딱히 지칭이 되는 또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. 힙합에서는 래퍼들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디스를 하기도 하지만 유추해낼 수 있게끔 하는 가사도 쓰기도 하니까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세상에 엄청나게 큰 비프가 일어나 버렸습니다. 바로 락킷베이 vs 플라가 서로의 디스곡을 이제 내면서 정면으로 붙은 셈이 되는 거죠. 마치 락킷베이는 한 가정의 이제 아버지로서 뭔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, 자신의 어떤 내면의 그런 악마 같은 모습들, 흑화된 모습들을 이제 건드렸다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곡이 나왔고 인기 급상승은 막 전세계 글로벌 23위입니다. 공개된 지 22시간 만에 143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. 몽골 인구 생각하면 이거 뭐 지금 전 국민이 듣는 음악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. 자, 락킷베이의 그 디스곡 제목이, 저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어식으로 읽어보면 블라브가이?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아트워크에 있는 파리 사진인가? 아무튼 예, 저는 오늘 이 락킷베이가 플라를 디스한 이 곡을 들어볼 예정입니다. 야, 여러분들은 이 디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?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? 아니면은 즐겁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? 저는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과몰입하는 팬들은 심각할 수 있겠지만, 결과론적으로 이 디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누누이 얘기해요. 이게 힙합이라는 시장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라고. 힙합을 모르던 사람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. 한국에선 그런 말 얘기하거든요.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. 또 한국에서는 어린 친구들은 이제 팝콘 각이라고 얘기하는데, 아마 한국어를 잘하시는 몽골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실 거예요. 팝콘 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나와 관련된 게 아닌 다른 누군가의 갈등과 싸움을 봤을 때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,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으로 팝콘을 먹으면서 즐긴다는 말을 이제 할 때 팝콘을 먹는다고 하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지금 미국도 뭐 예, 뭐 켄드릭 라마, 뭐 제이콜, 뭐 드레이크 뭐 해가지고 지금 뭐 디스하고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났는데, 간만에 힙합이 부글부글한 것 같아요. 아, 침체된 것보다 여러분들 낫지 않겠습니까? 이 둘의 갈등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락킷베이의 디스곡 블라브가이? 이거 들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몽골어 가사를 한국어로 자동 번역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볼 텐데 매끄럽지 않은 번역일 거예요, 분명히. 근데 저는 무슨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지 그래도 큰 틀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인트로부터 파리 소리를 낸다는 거는 저 단어가 파리를 뜻하는 건가 본데? 잠깐만. 아,
나는 낮에는 당신의 생각이고 밤에는 당신의 꿈입니다. 와, 이런 표현. 그러니까 멋있어요.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더라도 왜 우리는 디스곡의 그 묘미가 뭐겠습니까? 워드플레이, 펀치라인 이런 거잖아요. 좋은데? 머릿속에 살고 있대. 내 직업은 태양이고 너희 직업은 램프래. 태양과 램프에 비교하는 거야? 어. 트랩의 왕이 돼서 미쳐간다고 얘기하는 거야? 어. 야. 재능이 없어서 변호사 되기로 결정했냐? 아, 이 말은 뭔 말이야? 근데 되게 웃긴데 이거? 아. 아니, 누군가 그러더라고. 댓글에, 지난번 댓글에 락킷베이는 몽골의 에미넴 같은 래퍼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셨거든요. 사실 저는 락킷베이의 뮤직 커리어를 다 알지는 못했죠. 안지는 오래되지 않았으니까. 이 곡을 들으니까 좀 그런 게 있네. 약간 이분 내면에 야수나 악마 같은 그런 본능이 있잖아. 카렌이 무슨 뜻이야? 남자가 아니야, 넌 카렌이야. 카렌이 무슨 뭐 여자를 뜻하는 그런 말인가? 렛츠고. 근데 가사에 비트가 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이게 단순히 내가 너무 화나고 이 사람한테 너무 화나고 감정적으로 뭔가를 랩으로 쏟아내야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, 어쨌든 이것도 대결이거든요. 101 배틀이란 말이에요. 누가 더 랩 스킬이 우위에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마치 스포츠 대결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사나 라이밍이나 플로우나 내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이기는 거니까. 죽은 경력을 복원했다. 마치 그거 같아. 한국에서 스윙즈와 CK의 그 최근에 비프가 있었잖아요. 스윙즈도 워낙 많은 디스곡을 냈지만 성공한 이제 그 사업가로서의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음악적인 공백이 좀 생겼죠? 그러니까 뭐 이런 디스곡 같은 것도 잘 안 나왔는데 CK가 이제 건드리니까 이제 한번 오랜만에 시원하게 디스곡을 낸 것처럼. 벌스2는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번역은 이해는 안 돼. 정서적 강이나. 난 아이들의 1등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해. 이런 과선 좀 현실적이네요. 제가 오늘 이분의 몰랐던 면을 많이 알아가네요. 저는 이분이 이렇게 좀 공격적인 플로우에 굉장히 유려하다고 말해야 되나? 이렇게 좀 위트 있는 펀치라인들을 이렇게 잘 쓰실 줄은 몰랐어요. 벌스트는 되게 진지하게 이 사람한테 비판도 하면서 약간 충고하는 듯한 느낌도 크네. 뭔가 훅은 들으면 뭔가 근엄하고 진지하고 마치 이분이 솔저 같아. 나는 당신의 머릿속에 살고 있다는 저런 말도 좀 재밌는 것 같아. 난리 났을 것 같네, 진짜. 비행금지라는 말도 그 래퍼명이 플라다 보니까 플라이라는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. 그래서 비행금지라는 저런 워딩을 쓰지 않았나.
재밌네요, 재밌네.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어야 힙합이 진짜 커진다니까요, 여러분들. 아, 재밌어요, 재밌어. 여러분들, 제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아하니 좀 락힙베이에게 여론이 좀 더 몰려있는 것 같은 형국인 것 같은데 맞나요? 뭐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. 락힙베이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하고 플라를 좋아하는 팬들하고 약간 좋아하는 힙합의 성향은 좀 다를 것 같아 다는 느낌도 들었어요. 플라는 그래도 좀 트렌디한 힙합을 좀 하는 이제 음악 아티스트다 보니까 왠지 좀 젊은 아티스트들이 좀 더 지지를 할 것 같고 락힙베이는 사실 제가 이렇게 딱 봐도 포지셔닝이나 이런 느낌이 에미넴이랑 비슷한 부분도 좀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올드스쿨 좋아하시는 힙합 팬들도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락힙베이의 플로우를 들어보면 사실 요즘 스타일의 플로우는 아니거든요. 굉장히 하드코어하죠. 가사들이 좀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도 번뜩이는 가사들이 되게 많았어요. 뭐 당신의 머릿속에 살고 있다라든가 나는 태양이면 너는 램프 수준밖에 안 된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. 사실 이거는 누가 더 논리적인 가사를 쓰고 누가 더 위트있고 재치있는 가사도 쓰느냐도 중요할 뿐더러 랩 스킬도 끝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랩 스킬이 더 좋아야 이 사람을 누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한마디로 저는 1대1 대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분을 잘 몰랐었잖아요. 이렇게 거친 면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여러모로 놀란 것 같습니다. 아트워크가 벌써 굉장히 심상치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아, 이 사람이 작정을 했구나.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이 디즈가 앞으로 어떻게 커지고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옛날에 한국 힙합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왜 한국 힙합도 스윙즈라는 래퍼를 중심으로 막 디스가 엄청 많았거든요. 그때는 뭐 자고 일어나면 디스곡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또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야 힙합을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새로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. 저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고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이 이제 플라가 만든 곡을 제가 또 리액션을 하겠죠. 그것도 이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